5월 3일 저녁 7시 40분에 일본 도쿄도 다마시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마시는 일본 도쿄도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이나기시, 서쪽으로 히노시, 하치오치시, 남쪽으로 마치다시, 북쪽으로 후추시와 접하고 남동쪽으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아사오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도 충격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5월 2일 발생한 일본 관서 지역 교토부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4.4 진도사의 지진 이후에 SNS상에서 많은 교토 주민분들이 상당히 좌우 흔들림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교토에 살았지만 최근과 같이 많이 지진이 발생한 것은 처음 경험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1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일본 관서 지역 교토부 남부에서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5월 3일 새벽 12시 24분에 규모 2.5의 지진, 그리고 어제 5월 2일 월요일 저녁에도 교토부 남부에서 규모 3.1과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관서 지역 교토부 남부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한 달 동안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교토부 남부 근처의 일본 관서 지역 오사카 북부에서도 4월 3일과 7일에 2번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5월 2일 드론 공격으로 흑해 지니미섬 근처에 있던 러시아 경비정 두 척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러시아 경비정은 최대 20명의 병력과 군수품을 실을 수 있는 배입니다. 공격에 사용된 건 터키에서 만든 바이락타르 TB2 드론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주로 러시아군 전차를 공격하는 데 쓰여 탱크킬러라고 불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을 파괴하는데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크게 활약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폭 드론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